경주한수원FC 대 춘천시민축구단의 2024 K3리그 24라운드 경기 경주시민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23라운드에서 선두 시흥시민축구단을 2대0으로 잡아내면서 간격을 승점 넉 점차로 좁힌 2위 홈팀 경주한수원 서번 감독의 선택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한승엽 골키퍼, 이슬찬, 윤병권, 장지선, 이병욱, 곽성욱, 이동희, 정운성, 이형경, 이석규, 이현일 선수입니다. 네, 지난 24구단의 선발 명단입니다. 돌아온 박희근 골키퍼가 장갑을 낍니다. 이남규, 이도현, 조우현, 광래승, 이지환, 민승기, 오창일, 윤동권, 최우주, 성봉재 선수입니다. 우승권과 강등권, 승점 석점이 절실한 경주 한수원FC 대 춘천시민축구단의 2024 K3리그 24라운드 경기 출발합니다. 네, 왼쪽 열어줍니다. 높은 위치 올라갔고 왼발로 띄워줬어요. 박스 안쪽인데요. 네, 동료의 머리 그리고 발까지 향하지 않았습니다만 문전 앞 그대로 좋은 크로스를 띄워줬던 경주 한수원이고요. 이쪽이죠. 툭 치고 일단은 좋은 크로스를 올려줬습니다. 오늘 경기 경주 한수원 데뷔전을 갖는 이현일 선수. 데뷔 경주 한수원. 박스 모서리 근처 그대로 오른발로 때려요. 크로스바 살짝 넘어갑니다. 장지성 선수가 한번 다이렉트로 노려봤는데요. 자, 이 킥이 크로스바를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올 시즌을 기록하고 있는 장지성 선수였습니다. 이형경 잡고 왼쪽 내줍니다. 왼쪽 활짝 열렸고 오른발로 띄워줘요. 헤더 수비 이후에 발에 맞지 않았습니다. 자, 이현일 선수인데요. 오늘 박스 안쪽에서 움직임을 여럿 보여주고 있는 이현일 선수. 경주 한수원 유니폼을 입고 데뷔전에 나서고 있는데 과연 데뷔골을 올릴 수 있을지. 수비의 헤더가 오히려 이현일 선수에게 너무나도 좋은 준비합니다. 정운성 높게 띄워줍니다. 헤더! 자, 수비 맞고 나가면서 다시 한번 경주 한수원의 코너킥. 춘천 시민으로 왔는데요. 네, 흘러나온 볼 박스 안쪽이에요. 자, 수비와의 경합 속 바운드된 공을 그대로 한승엽 골키퍼가 날아서 잡아냅니다. 스로에는 한 번에 처리하지 못하면서 자, 이 과정인데요. 넘어지면서까지 자, 이세찬 선수가 좋은 수비를 보여주면서 라인 근처에서 오른발로 높게 띄워줬습니다. 박스 안쪽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툭 치고 라인 타고 들어갑니다. 정원성 오른쪽 지역. 이번에는 안쪽 정원성 슈팅! 수비 맞고 흘러나갑니다. 자, 직선적인 드리블 그리고 안쪽으로 파고드는 몸동작. 슈팅까지 마무리 짓고 정원성이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현란한 경기를 보여줬어요. 본인이 얻어낸 코너킥, 본인이 직접 준비하러 가든 정성 띄워줍니다. 날카롭게 날아가요. 헤더 수비 흘러나온 볼 박스 안쪽. 경합 이후에 다시 한번 오른쪽 정운성 밟아놓고 이번에는 높게 띄워줍니다. 골키퍼 잘 잡아냅니다. 장지성 낮게 바운드 됐고 수비 맞고 나온 볼 머리로 밀어냈는데 정확하게 터치가 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높게 떴습니다. 복귀하고 있는 경주 한수원.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만 이 스핀이 걸리면서 박스 안쪽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이동희의 오른발 집중력을 앞세워서 일단은 0대 0의 스코어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오른발 크로스 넘어지면서 그대로 박스 안쪽. 자, 여기서 넘어지면서 머리로 맞춰내고자 굉장히 처절한 몸놀림을 보여줬던 이현일 선수인데 이 크로스가 굉장히 낮고 좋게 갔어요. 자, 이거를 다이빙 헤더로
꽂아 넣으려고 했던 이현일. 이후 상황 반칙이 됐지만 이현일 선수 오늘 박스 안쪽에서 존재감 정말 과시하고 있습니다. 정훈성 이번에도 높게 그리고 멀리 띄워줘요. 머리로 돌려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박스 안쪽 헤더 과정 반칙이 불렸고 이제는 추가 시간도 반을 넘어갔습니다. 왼발로 잡고 다시 한번 오른쪽 정훈성 오른발로 띄워줍니다. 박스 안쪽 수비 등져놓고 오른발 슈팅 막아냅니다. 14 K3 리그 24라운드 경기 전반전에 득점 없이 0대0의 스코어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열렬한 응원을 또 후반전에도 보여주고 있는 홈팀의 셔리더와 이 관중들이고요. 네, 조심해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진영 바꿔 화면 왼쪽에 춘천 시민, 화면 오른쪽에 경주 한수원입니다. 다시 한번 내줍니다. 이슬찬 가운데 주고 들어갑니다. 이슬찬 박스 안쪽에서 자, 한 번 더 쳤던 이 드리블이 그대로 골라인 나가면서 아쉬움과 함께 미안함을 표시하고 있는 또 그 전에 이 연계까지는 좋았다는 이슬찬 선수의 여러 번의 제스처가 나왔고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쳤던 게 그대로 흘러나가면서 골라인 아웃이 되면서 춘천 높게 걷어냈습니다. 이영경 내줍니다. 빙글 돌아 슈팅! 골! 교체 투입 카린 오늘 경기 선제 득점을 올립니다. 자, 결국에는 몰아붙였던 경주 한수원이 오늘 경기 앞서가는 득점을 드디어 터뜨립니다. 여기서도 짧은 패스 살꿈과 잘 봤고요. 이영경의 패스 잡자마자 적극적인 움직임 그대로 오른발 슈팅까지 골망을 가리는 카릴의 선취 득점. 자, 우승권 경쟁을 향해 경주 한수원이 한 걸음 다가섭니다. 자, 정말 번뜩이는 움직임 그리고 강력한 오른발 슈팅 카릴의 슈팅이 그대로 골망을 가르면서 오늘 경기 스코어 1대0으로 앞서가는 경주 한수원. 카릴 이렇게 되면 시즌 8번째 득점이고요. 팀 내 이형경과 함께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원터치로 잘 돌려냈습니다. 춘천시민 달려갑니다. 왼쪽에서 박스 안쪽 찔러줍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하지만 네, 여기 넘어졌었는데 곧바로 바로 일어났습니다. 자, 이 과정 정말 잘 돌려냈고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툭 치고 들어가는 이 상황 패스 좋았고요. 침투 이후에 역시나 이남규가 좋은 침투 좋은 마무리를 보여줬었는데 살짝 앞서 있었. 하지만 여전히 스코어는 1대0. 밀어줍니다.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왼발 벗어납니다. 박스 안쪽 짧은 패스로 정말 수비를 벗겨내면서 너무나도 좋은 찬스. 자, 여기서였죠. 이영경의 패스를 받지 못했고 자, 곽성욱이 잘 내줬는데 카릴의 슈팅이 높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장지성 멈칫 장지성 다시 한번 박스 안쪽으로 투입 밟아놓고 흘러나온 볼 패스해줬어요. 왼발 슈팅 골킥 맞고 들어가는 멀티 득점 카릴입니다. 자, 카릴의 센스 있는 슈팅이 박희근 골키퍼 맞고 그대로 다시 한번 골망을 가리면서 오늘 경기 두 점차 앞서가는 경주 한수원입니다. 장지성이 여기서 일단 박스 안쪽으로 투입시켜줬고 여기서의 클리어링이 멀리 날아가지 않으면서 카릴 발밑 오른발로 잡고 왼발 슈팅. 오른발로 한 골 왼발로 한 골 멀티 득점 카릴 스코어 2대0입니다. 자, 카릴의 가족으로 보이는데 자, 신이 날 수밖에 없죠.
찔러줍니다. 카릴, 카릴 접어놓고 카릴, 카릴 슈팅 벗어납니다. 자, 카릴 오늘 정말 물 만난 물고기 마냥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몸 돌려냈고 접어내면서 수비 날렸고요. 뒤쪽에서 이 수비 방해가 오면서 슈팅의 임팩트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만 날카로운 움직임, 해트트릭을 노려봤던 카릴이었습니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 번에 찔러줍니다. 박스 안쪽. 춘천시민 왼발 슈팅. 한승엽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오른발로 원터치로 내줬어요. 박스 안쪽. 헤더. 다시 한번 떨궈줬어요. 슈팅. 골키퍼 정면. 하고 있는 이 순간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주 한수원 FC대 춘천시민축구단의 2024 K3리그 24라운드 경기 경주 한수원이 2대0 승리를 가져갑니다.